동물로 인한 걸로 인해서 번식이 되면은 이거는 나라가 너무너무 어지러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부천에 있는 금영당입니다. 선생님, 추석이 다가왔는데도 사람들의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힘드시죠? 원래는 이제 명절이다 그러면은 뭐 고향 내려가신다, 뭐 그렇죠. 오랜만에 친척들 보신다, 좀 아니면은 길게 쉬려는 긴 휴가를 받은 휴식, 느낌으로 그렇죠. 좀 이제 약간 기분들이 밝은데, 이번에는 제 주변을 둘러봐도 그렇게 좀 밝거나 좀 그러진 않아요.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다들. 그래서 너무 힘들었으니까, 올 경자년. 올 경자년은 명절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너무 힘드니까, 내년, 신축년, 21년은 어떻게 좀 올해보다 나아질까요? 저는 나아지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죠. 물론 바라고 있는데 뭐.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신축년을 바라보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것보다도 신축년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라는 얘기를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은 얘기만 해드리고 또 이렇게 한가위를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고 식구들처럼 다들 모여서 한 가운데서 한 집에서 이렇게 모여서 지내셔야 되는데 사실은 신축년에도 좋은 일은 그렇게 제가 썩 그렇게 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똑같은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어떤 변형이 됐다라고는 말씀들은 하시지만 어떤 호흡기로 인한 어떤 분명한 어떤 그 변종이 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이 나오든 신약이 나오든 그게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에서 지금 너무 더디되다 보니까 또 엎친데 겹친대로 또 이렇게 의료 파업이 있다 보니까 조금 많이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경자년에. 그래서 신축년에는 그걸로 인해서 어떤 확진이 조금 늘어나지 않는 부분보다 이 변종되는 부분을 막아야 될것 같기는 한데요. 그 코로나19가 끝날 거라는 예상은 저는 하고 있지 않고 하루빨리 어떤 해결책이 나오는 거는 분명히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끝날 거는 보이지 않고 있어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물난리가 나서 복구를 하려면 참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10수년 안에는 좋은 어떤 나라에서 어떤 보급이 되는 부분과 또 이렇게 어떤 지원 정책이 빨리 이루어져서 대선도 있고 어떤 부분적인 것도 있고 단 얼마 안 되는 부분에 저희를 어떤 금액적인 걸로 지금 뭐 도와주시는 것보다 지금 너무 많이 지금 모자른 게 많거든요. 해야 할 일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살아가면서 신축년에는 물난리도 한번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지역을 제가 앞편에 찍어드렸지만 어떤 그 지역뿐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슬며시 지나가더라도 피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산사태에 일어나는 부분적인 것도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산으로 인해서 어떤 무너지고 붕괴가 되는 거는 지금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 부분이긴 한데요. 분명히 산으로도 붕괴가 된다라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신축년에는 좋은 소식보다는 지금 조심해서 대비해서 뭔가를 조금 조심해서 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얘기만 제가 해드릴 수밖에 없고요. 뭐 신축년에 가서 제가 또 한번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살짝만 건드려서 가신다라고 하면 지금 연결돼서 가는 부분에 대한 것만 어떤 해결이 된다면 그래도 경자년에 지금 하지 못한 어떤 부분적인 게 우선적으로다가 의료 파업부터 잘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대선 때문에 나라가 조금 시끄럽지요. 근데 시끄러운 게 너무 많이 겹치다 보면 시민들이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기가 너무 많이 힘듭니다. 지금 저뭐다 우울증도 있고 서로가 웃으면서 말하는 게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기억이 안날 정도로 지금 가족이 모여서 지금 너무너무 많이 힘든 지금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힘든 시기인 만큼 조금 한마음 한뜻으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잘될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또더 저희가 염원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랑 이제 신축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유튜브를 봤는데, 네.
의외로 내년에 전쟁이 날 거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네, 저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참 걱정이에요.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전쟁까지 일어날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전쟁이 네, 지금 저희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가 지금 갈라져서 있지만 북한을 안 돌아볼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근데 북한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전쟁에 대한 어떤 우려가 보여서 참 걱정이 돼요, 저는. 전쟁이라는 이 단어가 실감날 정도로 현실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게 꼭 북한만은 아니란 말씀이세요? 네, 네.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코로나가 끝나고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질병이 올 것이라는 것도 유튜브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네네. 내년에는 코로나가 끝나고 새로운 질병이 올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어떤 호흡기로 인해서 뭐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더 겁나야 될 거는 뭐냐면 이런 어떤 호흡기보다도 이거 돼지열병 어떤 동물로 인한 가축으로 인한 어떤 동물로 인한 걸로 인해서 번식이 되면은 이거는 나라가 너무너무 어지러울 것 같아요. 이게 사는 거에서도 지금 이거 태클이 딱 걸려서 지금 돼지열병도 걱정이 되고 그런 어떤 가축으로 인해서 어떤 그게 변형이 된다면 그거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가축까지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큰일이죠. 되게 많이 힘든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선생님 말씀은 돼지열병 같은 가축으로 인한 질병이 생길 것이다. 그걸 조심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대한민국 힘내시고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뭐 저희가 다 같이 뭐 힘내자는 말씀밖에 뭐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파이팅 하시고요. 힘내시고요. 어려울수록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고 저희가 더 이상의 헤어짐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시는 분하고 아픔 어떤 생사 이별도 너무 가슴이 아픈데 어떤 병으로 인해서 원인 모르는 어떤 이별도 많이 겪었잖아요. 더 이상의 그런 아픔은 없도록 저는 제일 바라는 마음이 인명피해가 좀 줄어들고 대한민국이 조금 살기 좋은 나라, 웃는 나라, 편안한 나라, 그리고 아픔이 없는 나라, 그리고 코로나19가 빨리 잡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